그래서 이제 이거 치는데 동아리끼리 뭔가 이제 MT. MT 가서 이렇게 풋풋하게 이제 계곡 같은 데는 바닷가에서 고기 좀 구워 먹고 맥주 한잔 하고 그 좋아요.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고백 못 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여름 휴가 간 전공의네요. 네, 제트입니다. 네, 이번에 또 저렴하게 저렴한 가격에 예쁜 그레치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센터블럭이 있는 할로우 바디 형태였고요, 세미 할로우였고,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솔리드 바디 같아 보이는데 네. 여기 이제 체인버드 마호가니를 사용을 한 모델입니다. 제트 싱글 컷 위드 빅스비 모델이고요. 역시나 지난 시간처럼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는 프리스틴 LTD 모델입니다. 네, 최근에 했던 싱글 컷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3년 9월에 했었던 모델이 있었어요. 이게 센터블럭 주니어 싱글 컷 위드 빅스비 모델 일렉트로매틱이었고요. 77.5 선생님이랑 둘이 했었는데 공군 위문 공연용 기타. 이게 상당히 좋은 게 왜냐하면 149만 원인데 사운드 점수가 28, 29 이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네. 보통 이 정도면은 그 140만 원 정도 한 게 24, 25 이렇게 나온 걸 이제 미루어서 보면은 이건 점수가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사운드가. 왜 해군도 아니고 육군도 아니고 공군이잖아요. 그 파란색으로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네. 하늘색 기타였고요. 하늘색 기타. 이게 해군도 아니고 육군도. 브로드트론 픽업이었는데 네. 웰컴 투 마이 브로드웨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할로우 바디 싱글 컷 위드 빅스비 모델 139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요게 72점. 오호. 용도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저는 하마가 사실 겁나 빠릅니다.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죠, 하마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제트 FT 싱글 컷 빅스비 모델 120만 원짜리가 74.5. 블랙 앵거스 은근히 하이게인 은하게. 최근에 이렇게 70점대 초중반 은하계 좋은데 은하계 좋은데 은하계 좋다 은하계 기타 최근에 싱글컷들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렉트로매틱 프리스틴 LTD Z 싱글컷 네. 컷 빅스비 모델이고요. 139만원입니다 예쁩니다. 네, 정말 예뻐요. 뭔가 약간 그 위에 화이트 초콜릿 딱 얹어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맞아요, 케이크 그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네. 딱 그 색깔이에요. 139만원. 마들렌 이런 거 많잖아요. 밑에 빵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개 모양으로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런 것도 먹음직스러운 색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1.5cm, 무게는 3.85kg에 두께는 47에 위쪽 아치까지 하면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프레트 뚤레는 이게 저기 맞닿아 있어가지고 좀 확 올라가긴 하는데 80 정도 나오고요. 탑은 아치드 메이플, 바디는 체인버드 마호가니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에 글로스 신 유넥이고요. 다이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에 네. 너트는 신세틱 본넛 42.86mm,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10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와. 인디언 로럴 지판이고요. 지판 공률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5mm, 프레스는 22 미디엄 점보 프레스에 FT5E 필터 트롬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볼륨 두 개, 마스터 톤 따로 있죠. 네? 마스터 톤에 3웨이 픽업 셀렉터, 어저스토매틱 빅스비 B50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좋네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좋다. 아니, 저번 시간에 세미 할로우 했잖아요. 등치도 좀 더 컸고. 네. 근데 왜 얘가 좀 더 오히려 더 풍성하게 들리는 것 같죠? 사운드가 좀 더 뻗어나오는 느낌이네요. 네. 그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되게 점잖댔잖아요. 네, 그 맞아요. 가정, 인자하고 너그러운 느낌. 가정의학과 선생님. 가정의학과 선생님. 선생님 같았는데 이 지금은 약간 정형외과 선생님 아닌가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댕기니까 팔 다 부러지지 말까 이런 선생님. 또 그러고 와. 왜 왼쪽 볼도 품질러 오지 왜 막 이러면서 구하지 말라니까. 그래 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 말이야. 저는 이제 오히려 아까 되게 그 상큼한 되게 그 젊음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 파릇파릇함이 좀 느껴지는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오.
우와. 젊은 느낌. 되게 좋은데? 네. 이거는 네. 약간 좀 뭐 인턴 레지던트 느낌인가요? 네. 아 자꾸 의사로 연결하지 말고. 네. 저는 이제 이거 치는데 그 마치 침 그 대학생들 방학이죠. 그 이제 동아리끼리 뭔가 이제 MT 가서 아. 풋풋하게 이제 네. 저기 뭐 계곡 같은 데나 아. 바닷가에서 고기 좀 구워 먹고 맥주 한잔 하고 그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고백 못 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여름 휴가 간 전공의네요. 네. 네. 어쨌든 의사로 공사로. 네. 네. 오케이. 하여튼 의대생인데 네. 여름 놀러 갔어요. 갔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춘이에요. 궁금한 게 원래 그레치가 요 라인업이 옛날에도 있었나 아니면은 근래에 생긴 건가요? 일렉트로매틱은 계속 있었고요. 옛날. 프리스틴 모델이 LTD로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130만 원대 구할 수 있는 저렴한 그레치 라인 계속 있었어요. 계속 네. 있었어요. 90만 원대부터 뭐 100만 원 초반까지 해갖고 이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옛날에는 이 모델들이 한국에서 생산이 됐다가 네.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네. 이 가격대는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그레치가 원래 메이드 인 재팬으로 나오면 500, 600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계속 있었어요. 네. 이 버즈비 리뷰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때 그래요. 아 이걸 알았으면은 진짜 이걸 샀어도 괜찮았었겠다는 게 왜냐면 제가 예전에 듀오젯이라고 비색 네. 비싸게 생겼잖아요. 네. 그 모델을 이제 아마 재팬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구입해서 썼었는데 굳이 그거 갈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사서 썼었으면 왜 그런 계열의 기타가 필요했던 거라면 아. 가격도 저렴하고 소리도 이렇게 좋으면 제 생각에는 뭐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해봅니다만 예전에는 좀 그 저가형 악기가 사실 정말 저가형 악기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리뷰하면서 어? 이제는 좀 그런 게 많이 사라진 듯한 희석된 듯한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그거랑 지금 이 모델이랑 예전에 그거랑 똑같은 거라도 같은 기타라고 볼 수 있나라는 약간 합리적 좀 의심은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지금 기타가 너무 괜찮아서 아까 리뷰하기 전에 선생님 계속 치고 계셨거든요. 네,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점점 상향 평준화 되고는 있죠, 확실히. 그렇죠. 지난 시간 캐릭터에 비해서 확실히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좀 더 은총 씨 말처럼 파릇파릇하면서도 굉장히 사운드가 좋습니다. 네. 네.
엄청 깔끔한데 얘가? 네. 예쁜데 소리도 좋고. 네. 이 기타 저는 지금 딱 생각났어요. 그 중2병 걸린 네. 사춘기 청소년한테 이제 선물해주면 딱 좋은 기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디자인도 사운드도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혈기왕성한 느낌이 드네요. 네. 이게 원래 지난 시간 기타는 아 저기 김병호 대감님 집 복관 열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네. 이 기타는 그 집에서 되게 사랑받고 자란 성격 좋은 활발한 도련님 느낌이에요. 김병호 대감님 집 첫째 아들 김은총 도련님 느낌. 네. 이렇게 캐릭터의 차이를 좀 봤습니다. 네. 네, 혹시 멋진 연주 듣고서 마무리할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아이스크림의 왕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 저는 20살의 추억. 20살의 추억 같은 사운드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Gentle and Generous에서 GNG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Outstanding and Outgoing해서 ONO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나고 활발한 그런 역량을 가진 기타였습니다. 아, 좋네요.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5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7.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6점, 평균점 76점.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기타라고 할 수가 있죠. 스쿼드가 각각 25, 15, 15, 15 이상인데 총점이 75 이상인 네, 기타. 그쵸.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나 잘 만든 웰메이드 기타다. 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반탄급 챔피언.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기타 외관을 봤을 때 기타를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이게 130만 원짜리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더 비싸 보입니다. 그렇죠. 네. 훨씬 그러니까 비싸 보입니다. 그레치 기타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컬러웨이가 있지만 이런 금장이랑 이런 예쁜 중간색, 이 크림색이 올라간 이런 여러 가지 느낌들이
그리고 일단 기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인딩이 들어간 기타들 있잖아요. 이런 기타들이 훨씬 고급스럽고 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 어떻게 구매해도 그 내가 투자한 거 대비 좀 많은 거를 좀 누릴 수 있는 기타가 좋죠.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운드가 좋아버리니까 뭐 네 재밌네요. 그리고 요거는 뭐 올라운드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올라운드 기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요런 쪽에 사운드를 내가 좀 갖고 싶고 아니면 아까 제가 뭐 잠깐 지나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중2병 걸린 뭐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갑자기 아빠 난 밴드를 해야겠어. 난 뭐 기타 하나로 세계를 제패할 거야 막 이러면은 이제 요거 하나 갖다 주면은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군말 없이 한 3, 4년 군말 없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쭉 잘 살펴봤고 점수도 아주 잘 나왔고 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 아주 좋은 이상적인 점수 형태까지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오늘 LTD 프리스틴 LTD Z 싱글 컷 위드 빅스비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재밌는 모델이 기다리고 있어요. PRS SE의 뉴 라인업입니다. 네. 이거는 NF. 저희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기타인데 저희가 두 대 연속으로 메이플 지팡과 로즈우드 지팡. 저 기타가 그거예요. PRS에서 나온 박인우 시그네처. 박인우 시그네처. 미니 험버커 세 개 달리고. 내가 어쩌다 미니 험버커의 약간 대명사처럼 되었나? 알겠습니다. 미험의 대명사. 네, 다음 시간에는 PRS 제 시그니처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